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E300 자가정비 벤돌이 TV 벤돌입니다. 네, 오늘은 벤돌이 실내 에어필터, 일명 캐빈필터죠. 네, 요거 교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유하신 차량이나 운전 특성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교체 기준은 거리는 한 5천에서 만마다, 기간은 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기로 에어필터를 바꿔줘야 한다고 하네요.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많은 때는 외기 필터를 장착하기도 하고 차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3개월마다 바꾸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요거 센터 가면은 부품비 한 세금까지 해서 한 10만 원 정도 공임 또한 2, 3만 원 받고요.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BMW도 한 2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DIY로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교체 시 필요 도구인데요. T20 별각 렌치가 필요합니다. 뭐, 불빛 비출 핸드폰도 필요하고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벤돌이 에어필터는 조수석 다시방 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필터를 탈거해야 하는데요. 우선 차문을 열고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당깁니다. 네, 그리고 바닥 매트를 걷어서 땅바닥 바로 앞에다 두고요. 네, 이렇게요. 네, 요거 작업할 때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요. 요거 깔고 하면 나름 무릎도 덜 아프고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네, 그리고 나사를 풀 건데요. 나사는 총 3개가 앞쪽에 박혀 있습니다. 준비하신 T20 별각 렌치로 살살 풀겠습니다. 네, 왼쪽부터요, 하나씩. 네, 가운데 것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거. 네, 3개 다잘 뺐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바닥 카펫 드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부터 분리할 건데요. 푸퉁 안쪽에 손가락을 넣는 구멍이 있는데요. 네,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넣어서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주시고요. 네, 안에 후크 같은 게 있어서 요걸 해제해 준 겁니다. 이따 보시면 압니다. 네. 그 다음에 왼쪽에 틈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아래쪽으로 한 10cm 정도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오른쪽도요. 네, 그리고 오른쪽 푸튼 케이블을 빼고, 왼쪽 온도 센서 돌려서 빼고, 커넥터 해제하고, 네, 그리고 살살 밖으로 꺼내 볼게요. 네, 밖에서 보니까 뭐 별거 없네요. 뭐 그냥 플라스틱에 뭐 부직포 달려 있고 뭐. 네. 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에어필터를 빼보겠습니다. 네, 손으로 왼쪽으로 밀어서 빼고요. 네, 제 거는 교체한 지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깨끗하네요. 제 거는 뭐 맘것도 아니고 싼마이 필터 꼈는데요. 보기에는 먼지도 안 끼고 좋은 것 같은데 필터링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맘걸로 한번 장착해 보려고요. 혹시나 이거 필터링 안 돼서 건강에 안 좋을까 봐좀 걱정스러워서요. 네. 요즘에는 만에서 PF 필터라고 해서 프레셔스 필터 해서 초미세먼지까지 그싹 잡아주는 그런 필터가 나왔다고 하네요. 밑에다가 그 정품 구매가 가능한 만코리아 인터넷 주소를 붙여놨어요. 네,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장착해 볼게요. 새로 산 필터라고 생각하고, 네. 우선 필터를 끼우는데요. 대각선이 짧은 쪽이 왼쪽이고, 긴 쪽이 오른쪽입니다. 네, 반대로 끼우면 장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끼우기 전에 하얀색 그 고정 브라켓을 왼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당겨 놓으시고, 네, 오른쪽으로 해 놓으시면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거 억지로 하시면 하우징이 깨지니까 살살 하시고요. 네, 이렇게요. 네. 완전 딱 맞아 떨어져서 밑으로 안 떨어집니다. 네. 쌈마이는 뚝뚝 떨어지고요. 네. 우선 왼쪽부터 꼭꼭 눌러주시고, 오른쪽도 꼭꼭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무릎 꿇고 앉으신 도어 스커프의 배를 대시고, 양손으로
브라켓 손잡이 잡으시고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네, 숨겨졌던 날개가 완전히 나와야지 잘 장착된 겁니다. 절반만 끼우시면 나중에 필터가 떨리면서 조수석에서 덜덜덜 소리가 납니다. 꽉 끼워주셔야 됩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흔들리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잘 됐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조수석 실내 커버는 오른쪽 안쪽에 날개가 있는데요. 그 날개를 그 오른쪽을 잡아서 좀 안쪽으로 집어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온도 센서 연결해 주시고, 풋등 연결해 주시고, 잘 맞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온쪽부터 T20으로 나사를 하나씩 끼워주시고, 중간 거, 왼쪽 거, 그 다음에 카펫 밀어 넣어주시고, 매트 깔고, 좌석 밀어 넣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미션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블로우 모터 분해와 청소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벤돌이TV 벤돌이었습니다.